자, 볼게요. 허밍버드. 자, 허밍버드. 자, 얘도 똑같이 하네. 헤브 피피죠? 자, 너 본 적 있어? 자, 씬이 뭐야? 지각 동사지?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뭐 온 거야? ing 온 거지. 그치? 자, 지각 동사일 땐 동사 원인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어. pp도 어떨 때 올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뭐다? 투부정사는 못 오는 거지. 그치?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일 때. 자, 그 다음에 feed는 원래, 그 여기서는 먹이를 먹다로 쓰인 거야. 먹이를 먹다. 알지? 어. 자, 너는 작은 새가 그 꽃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는 거를 본 적 있니? 그죠? 자, 그것은 허밍버드래. 자, how 어떻게 이 작은 새가, 자, how가 뭐냐면 둥 떠 있는 거를 그래. 그래서 헬기 있잖아, 헬기. 자, 비행기는 둥 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헬기는 제자리에 둥 떠 있을 수 있지, 그치? 그걸 우리가 하버링이라고 해요, 하버링. 알지? 자, 공중에 둥 떠 있을 수 있을까? 모처럼, 벌처럼. 벌도 둥 떠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순 좀 신경 쓰세요. 자, how come? 어떻게 그러니? 이거야. 알지? 밑에 설명돼 있는데. 자, 얘는 의문문인데, 더지이라고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how come이 그냥 의문사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 동사로 연결되니까 어순 한번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것이 허밍버드 말한 거지. 자, 서치. 그렇게 아름다운 그 feeder, 깃털들을 어떻게 갖게 됐니? 그리고 왜 그것의 feet, 발은 그렇게 weak, 약하게 보이니? 자, 여기도 약하게지만 에라이 안 붙이죠? 이거는 너무 이제 쉬운 거야. 이거 항상 신경쓰게. 선생님, 벌써 직접 봤어? 선생님 군대 있을 때 봤어요. 깜짝 놀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얘기. 자, 이분은 뭐뭐조차 이렇게 하면 돼. 심지어 뭐뭐조차. 더 EST 우선이니까 최상급이지. 자, 심지어 가장 작은 크리에이처, 생명체라고 하면 돼요. 알지? 생명체조차도. 자, 유니크 또 나왔네. 자, 유니크한 기프트를 가지고 있어. 자, 기프트는 원래 선물이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능이란 뜻도 있어. 왜 그래? 하느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재능이란 뜻이에요. 탤런트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 아주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대요. 자, 뭐야?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자, the great God, 자, 위대한 신이. 자, 뭐를 가지고 있었어? A few small leftover. 자, leftover는 남겨진 거야. 찌꺼기야, 찌꺼기야. 그치? 자, 몇 개의 작은 찌꺼기를, 아, 찌꺼기 조각들, 남겨진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대. 저기 피스에 S 붙었죠? 그래서 few가 되는 거지. 그치? 미를하고 few하고 give하고. 자, 뭐한 후에? Making all of the other birds. 자, 다른 모든 새들을 만든 후에. 알지? He did not want to waste. 자, 그는 그 신이지? Great God. 자, 신은, 자, 어떤 조각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자, 여기서 not하고 any하고 합치면 뭐가 될까요? Anything. Anything? Nothing. Nothing. C는 없는데 여기. No지, no. 알지? 여기 did not을 빼고 any를 빼면 여기다 no만 붙이면 되죠. 알지? 그래서 no 다음에 명사만 하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님이? 어떤 명사도 아니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는 신을 그 나머지들. 자, leftover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뭐로 쓰인 거야? 더 명사로 쓰인 거지. 그치? 자, 나머지들을 사용했어.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자, 허밍버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레이트 가시 말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땀땀이가 있지. 그치? 이런 거 우리가 직접합법. 직접합법은 뭐냐면, 직접, 진짜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한 거야. 알지? 근데 간접합법은 뭐냐면, 요거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야. 다음 시간에 꼭 해볼게. 자, 그 훌륭한 신을 그레이트 가시 말했어. 자, 나는, 자, make sure. 자,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예요? 접속사 대시 생각돼 있는 거지. 그치? 대리아를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해. 확실히 하고 싶어. 자, 뭐를? 더 허밍버드가 fly very well. well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잘 날 수 있게 하고 싶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소하니까 아는 거라도 잘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give it ability. 자, 그것에게 능력, 의리죠. 모모에게 모모를. 자, 여기서 is 뭐야?
Hummingbird지, 그치? 자, 그 벌새한테 능력을 줄 거야. 자, 어떤 능력이에요? 투구장사 꾸며주는 거지. 앞으로, 뒤로, 심지어 to stay in just one place. 한 장소에서 stay. 머무르는 능력을 줄 거야. 알겠지? 자, 요 to stay in just one place가 뭐야? 단어 하나로 하면은. 단어 하나로 하면 아까 위에 나왔었잖아. 붕 떠 있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하버드. 알겠지? 하버드. 하버링이라고. 하버링.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는 이것도 구차한 문법이지만, 자, 봐봐. 자, 이거 보세요.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지, 그지? 자, 이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He gave a car to me. 알지? 자, 저것도 어떻게 돼? I give the ability to 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알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놓고. 자, 그는 이 작은 새를 좋아했어. 자, 근데 이거 표시 선생님이 해석할 때 해놨는데. So 어쩌고저쩌고 되시지? 그럼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자, 그는, 신은 이 작은 새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는 메이트가 원래 짝이죠, 짝. 그지? 짝을 만들어줄 때, for it, 그것을 위해서. 자, 그리고 뭐 했다? 초대했다. 자, 여기가 동사 원이고, 여기가 뭐야? 동사 투잖아. 그지? 그 end 있을 때, 해석할 때 이거 좀 신경 써. 자, 모든 다른 동물들을 초대했어. 어디에? 그들의 웨딩에. 그지? 짝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about이 여기를 꾸며줘야죠. 그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은 주어는 everything이고 그 동사가 뭐가 온 거야? 워즈가 온 거지, 단수칙은. 자, 그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 자,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한, 뭐를 제외한? 그 hummingbirds죠? 짝이니까, 그네. 자, 그 두 결혼 당사자지, 걔네를 제외하고 모두가 아름다웠대. 자, 이거 해석 왜 안 했어? 콤마 후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자, 근데 여기서 허밍벌드를 뭐로 한 거야? 의인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로 받은 거예요? 수로 받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걔네들은, 자, 단지 뭐만 갖고 있을 때, 자, 플레인, 여기서 플레인 뜻이 뭐예요? 플레인. 플레인이 평온이란 뜻도 있어. 자, 근데 우리 요구르트 맛에 뭐 딸기 맛도 있고 사과 맛도 있는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한 플레인이 있어요. 플레인이 뭐야? 수수한. 뭐 수수한. 그래, 아무 맛도 없는 거를 플레인이라고 해요. 플레인만 써 있어? 몰랐지? 플레인 좋아하는데. 맛있어? 그래? 소가 될 수 있어.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플레인이 뭐야 그러니까? 단조로운 아무 맛도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수한 그런 거지. 자, 수수한 그레이 피더스 뭐야? 회색 깃털만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았다고 표현한 거지, 얘네 빼고. 별거 없어. 교과서는 참 유치해, 그지? 자, 그래서 다른 새들이 어떻게 한 거야? Felt sorry. 자, 좀 뭐해. 미안하게 느꼈어. 그들에게. 그들은 그 hummingbirds겠지. 부부. 자, 그리고 each other 뭐죠? 서로 서로. 그지? 서로 서로에게 말했어. 자, 우리 offer 제공하다. Some of our beautiful feather. 자, 우리 그 깃털 중에 일부를 주자. 뭐 하기 위해서? 데코 알죠? 데코레이션. 자, 됐고, 꾸미다. 자, 그 커플을 꾸미기 위해서,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자, 그래서 hummingbirds는 receive, 받았대. 뭐를 받았어? 자, many beautiful feather, 많은 아름다운 깃털들을 받았대요. 자, 태양은 또한, 자, 여기 also 있으니까 이것도 문장 삽입 같은 거 들어갈 때 신경 써. 자, 태양도 또한 데디아라고 약속을 했어. 자, 뭐라고 했어? 그들의 피더는, 깃털은, 허밍벌드겠죠? 걔네들의 피더는, 자, 아름답게 빛날 거야. 자, 여기는 에러에 붙었죠? 네. 자, 왜 그래? 여기를 가려봐. 깃털은 빛날 거야. 얘는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찍을 수 있으니까, 해석되는 대로, 아름답게 할 때 에러에 붙어야지. 그제?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자, 에즈롱에즈 뭐야? 뭐뭐 하는 한. 알겠지?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자, 그 허밍버드가 태양을 향해, 이렇게 태양을 향해 바라보는 한, 그러니까 바라볼 때는 언제나 아름답게 빛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지.
내가 너 이렇게 빛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동화가 나와있어. 자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야. 자 어메이징 어빌리티, 놀라운 능력, 누구의? 허밍버드의 과학적인 설명. 자 허밍버드는 자 더 스몰리스트,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래. 자 이 새들은 자 여기 비 리코그나이즈드예요. 그러면 알아차린다, 알아차려진다. 알아차린다. 그치? 알아쉽게 알아차려진대. 그치? 수동태. 해석은 알아본다라고 해도 되고. 그치? 수동태 형태 기억하세요. 자, due to. 뭐랑 똑같은 거예요? Because. 뭐랑 똑같은 거지.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special hovering movement. 자, 그들의 특별한 그 둥 떠있는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colorful한 feeder 때문에. 그치? 다채로운 아름다운 깃털 때문에. 네? 아름답지 않아? 무서워? 징그러.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1년 동안은 북적도라는 섬에 있었거든. 북적도. 북적도 들어봤어? 저기 이렇게 휴가로 많이 가는 섬이에요. 인천 쪽에 이제 갔는데 그리고 선생님은 헬기 부대였어. 헬기 부대. 산 꼭대기에 우리 기지가 있단 말이야. 딱 갔는데 발을 내줬는데 네 메뚜기 알지? 메뚜기. 메뚜기. 선생님 발이 요만하면 메뚜기가 요만해. 됐어? 그리고 딱 갔더니 하늘에 뭐가 날고 있어? 내가 날지. 내가 하버링을 하고 있고 메뚜기가 옆에 있는 옆에 발로 딱 밟았는데도 아 얘를 밟지 않았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움직인다. 꿈쩍다. 됐어? 그리고 그해 겨울에 그 눈이 엄청 많이 왔단 말이야. 경락골을 열고 나왔더니 눈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알아? 바람을 많이 부니까 꼭대기잖아.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 사람 손에 이러면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 과장이 아니에요? 군대 과장. 선생님 진짜로 말하는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 나방은 얼마나 잘 알아? 나방이 진짜 이만해. 나방. 그때 벌써 그 독적도 꼭대기에서 선생님 벌써 나왔지. TV에서만 보던 벌써. 선생님 그래서 제대할 때쯤에 내려올 때쯤에 그 메뚜기를 하나 잡아오려고 했는데 또 잡으려고 하니까 안 오고 얼마나 신기해. 2만원 메뚜기 갔어? 우리 5만원 것만 갔잖아. 그치? 2만원 메뚜기 메뚜기인지 여친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얘도 꼭 보게 될 거야? 한 3년? 3년 있으면 군대 가잖아. 그치? 3년. 전방에 가면 또 멧돼지도 보겠지. 선생님 멧돼지는 못 봤어요. 자 볼게. 자 데이 이게 허밍벌드예요. 그들은 그들의 날개를 자기도 뭐야 간단하지만 쏘고 되시죠? 너무나 빠르게 플랩. 플랩이 이제 파닥거리는 거 말하는 거야. 그죠? 날개짓 하는 거죠.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자 그들은 어떤 소리를 낸대? 허밍 노이. 윙 하는 소리를 낸다 이거죠. 콤마위치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서 요 콤마위치가 가리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하면서 자 그리고 그것이 why. 자 this is why죠. this is because랑 구별하고 자 그것이 뭐라고 불리는 hummingbird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humming noise. 그거로 봐도 되고 암장 전체로 봐도 돼요. 그지? 걔네가 날개를 빨리 움직여서 윙하는 소리를 내는 거. 그게 얘네가 허밍버드라고 불리는 이유다. 알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 자, 근데 요거는 요 허밍 노이즈로 봐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뭐로 해주느냐에 따라서는 달라. 그지? 가르치는 거 생각을 해줘.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즈죠? 이즈. 애써? 이렇게 이즈. 학교 선생님도 치사하게 허밍 노이즈스로 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때는 아예요 이즈예요. 그래도 이즈죠. 왜? 앞문장 전체라고 했잖아 선생님. 그치? 문장을 받을 때 단수 취급입니다. 그치? 자 과학자들은 대디아를 발견했어. 뭐를 발견했대? 자 허밍버드가 자 유니크 네, 독특한 특별한 Fast Wing Stroke 빠른 날개짓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오케이?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 뒤에도 중요해. 얼라어 목적어 투부 정사. 5형식에서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위치가 가리키는 거. 날개. 날개? S 대 S 투. 그쵸. 자, 왜 그래요? 자, 얼라우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복수라는 거야. 얘는 앞 문장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요걸 받는 거지, 요거. 굳이 가려면 유니크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지. 그치? 유니크, 독특한, 특별한, 빠른 날개짓들이죠. 그래서 아까 거랑 헷갈리지 않게. 자,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뒤로, 그리고 옆으로, 심지어 어떻게? 미드에어. 미드에어가 공중에란 뜻이야. 자, 공중에서 멈추도록 해준다. 자, 여기서 to stop은 to fly랑 연결되는 거야. 공중에서 멈추는 게 뭐 하는 거야? hover. 이제.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근데 여기서 해석할 때 이거 좀 틀린 학생이 있었는데. 비록 뭐뭐일지라는 뭐예요? 비록 주어가 동사 일지라도 이렇게 되지. 자, 비록 걔네들은 small, 작지만, 이런 뜻이죠. 자, 걔네들은 fly, 날 수 있대. up to, 뭐뭐까지야. 자, 퍼는 뭐예요, 우리? 미터, 퍼, 세컨드 할 때 그 퍼야. 초당 몇 미터, 알지? 시간당 시속으로 54km까지 날아갈 수 있대. 빠른 거지, 벌처럼. 자, 걔네들은 또한, also, 이런 거 있으니까 문장 살짝 들어갈 수 있겠죠? 자, be talented at. 자, 우리, be good at이 뭐죠? 잘하다. 그래, 뭐뭐를 잘하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자, 뭐뭐에 재능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재능을 받은 거니까 talented겠지? 자, at 전치사니까 뭐 뭐야? ing. 뭐 하는데 재능이 있대요? staying in one place. 한 장소에 머무는 거. 자, 이게 뭐야 또? hovering. 알지? 자, like a bee, 벌처럼. How is this possible?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한 장소에 머무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걔네들은 flap their wings, 날개를 파닥거릴 수 있대. In a figure A pattern, 팔자 모양으로, 알겠죠? 어? 팔자니까 이거죠, 이거. 이렇게. 알겠어? 콤마 위치, 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또 나오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에서 이 투부정사 중요하다고 했어. 그들이 하버링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자, 여기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자, 그걸로 가능하지만 얘도 앞문장 전체야. 알겠지? 밑에 설명돼 있어요. 자, 그들이 뭐? 팔자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것이 떠있게 가능하게 해준다잖아. 그치? 자, 잘 생각해야 돼. 팔자 모양이 떠있게 해주는 게 아니야. 팔자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게 떠있게 해주는 거지. 알지? 자, 앞문장 전체. 밑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앞문장 전체라는 거 꼭 신경 쓰세요. 앞문장 전체니까 뭐로 받은 거야? 단수니까 S 붙은 거지. 그치? 계속 신경 써야 돼. 볼 때마다. 자, as they hover, 그들이 떠있을 때, hovering 할 때. 자, 그들은 그들 long term. term이 뭐죠, term? mother term. 우리 중학교 때 문제 풀어보지 않았어? 아, 형. mother term 100문제인가? 문법 100문제인가? 근데 mother term이 뭐야? 혀예요, 혀. 그래, term이. 그래서 mother term이 뭐야? 모국어라는 뜻이야. 엄마의 혀니까. 그치? 자, term이 혀예요. 그들의 긴 혀를 사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take sweet liquid from flower. 자, sweet liquid 뭐예요? 달콤한 액체. 꿀이지, 꿀. 자, 꽃으로부터 꿀을 빨기 위해서 긴 혀를 사용한대, 떠있으면서. 자, 그들의 하나의 약점은 뭐래요? 다리, 그치? 자, 걔네들은 so much, 너무나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태야 될 거야, 그치? 그들은, 저 여기도 신경 쓰세요. 푸어가 가난하지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찐따스러운 거라고 그랬어, 찐따스러운 거, 그치? 돈이 없어서 찐따스러운 거, 가난한. 그치? 뭔가 실력이 찐따스러운 거, 형편없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꾸며주는 건 다리가 아니라 얘를 꾸며주니까 뭐가 붙은 거야? LI. 형편없게. 자, 발은 개발한 거야? 개발된 거야? 얘 입장에서? 된 거예요. 된 거죠. 이렇게. 여기 형태 잘 기억해도 그들은 형편없게 개발된, 진화된 발을 가지고 있어. 콤마이치 또 나오네. 콤마이치 이거 나와요, 이번에. 서술형으로. 알겠지? 2학년에, 풍산고 2학년 때 서술형으로 이거 100% 나온다, 안 나오면, 떡볶이 사준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
다른 걸 했나 봐. 아직 시험을 못 봤어. 풍산으로 1학년은 나왔어. 내가 나온다고 한 거. 못 썼어. 신장도 못 썼어. 코마이 친구가 뭐야? 그리고 그것을 자 걷는 데는 사용됐어. 자 위도 중요하지. Be used 뭐예요? 동사 원형. 자 used 동사 원형, be used ing 구별 해야 되겠지, 그지?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되는 거야. 이거 내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봐, 이거 좀 맞춰라라고 내는 건데 우리 틀면 안 되겠지, 그지? 한번 생각하고. 자 여기서 그럼 위치가 가리키는 거야. 앞문장. 앞문장 아니죠? 이때는 poorly developed speech지, 그지? 이 형편없게 진화된 발은 걷는데 사용될 수 없다잖아. 이렇게 넣어보면 돼. 헷갈리면 넣어보면. 알겠지? 한번 넣어보면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돼. 자, 보자. 그 다음에, which나 what 다음에는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 그러면 봐봐. What color do you want? 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무슨 색을? 그래, 무슨 색을? 여기도 뭐야, 그러면? 자, 너는? 어느 자연의 관점을 like better 더 좋아하니 이거죠, 그지? 자, as the two example show, 자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여주듯이, 자 우리는 insight, 자 이 단어 insight 통찰력인데 통찰력이라는 게 뭐야? 통찰력. 국어적인 사전 국어 사전적인 표현. 아니면 예를 들어보세요. 투시. 뭐 깨뜨려오는 거. 자, 이 뜻의 그 뜻이죠. 그래서 요거, 요 단어 좀 적어놔. intuition. 직관이에요, 직관. 알겠지? 학교 선생님이 단어를 살짝 바꿔낼 수 있는데, 통찰력하고 직관이라는 게 수능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모의고사 단어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그 뜻을 정확히 몰라. 자, 그러면 직관, 통찰력,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거든? 직관하고 통찰력 뜻이 뭘까? 직접 보는 거.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통찰력이 오히려 더 비슷한 꿰뚫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선생님 그랬어. 자, 선생님이 소개팅을 나갔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를 딱 보고 하이! 걔도 그렇겠지. 하이! 하이! 했어. 자, 보자마자 하이! 했어. 그러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직관적으로 싫어하는 거. 그쵸. 이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감이에요, 감. 딱! 알아내는 거야. 통찰력. 쟤는 통찰력이 있다, 이런 거야. 쟤는 수학을 직관적으로 풀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싹 보고, 1! 그런 걸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지? 통찰력, 이런 게. 왜냐면 여기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뭐 되게 자세하게 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인 걸 네가 알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알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어려운 단어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냥 통찰력이라고 하지만 직관 비슷한 뜻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럼 직관적인 거에 반대가 뭘까? 낙관적인 거야. 직관적인 게 아까 그거니까 아 감으로 푸는 거니까. 직관. 그럼 수학을 따다따다 어떻게 이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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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 뭐? 구체적으로. 자 논리적 아니면 체계적인 거 알겠지? 반대가 직관적의 반대는 논리적 체계적이에요. 알겠어? 알아둬야 돼, 이거. 고3들도 몰라! 고3들도 몰라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 단어 뜻을 알아둬야 돼. 자, 뭘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대? both A and B죠? 요 신화와 과학적인 설명 둘 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비록! 자, 여기는 지금 막 비칸추나 어쩌고저쩌고 게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바꿔가지고, 알지? 자, 비록 신화는 사실적으로 be correct 뭐예요?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있지만 자 걔네들은 데이가 가르친 건 뭐야? 미스죠. 그죠? S부터 쓰니까 복수를 받은 거야. 자 demonstrate 입증하다 설명하다야. 자 뭐를 설명해 준대? 고대 사람들의 창의성을 설명해 준대.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한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준다? 자 얘가 동사 1이고 얘가 동사 2야. 이거 잘 안 맞춰준 사람 많아. 자 우리에게 뭐를 네, value 소중한 삶의 레슨을 가르쳐 준다. 바오밥은 뭘 알게 되었어? 바오밥은. 바오밥에서는 무슨 소중한 삶의 레슨 뭐예요? 교훈.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눈치 잘 보고.
안 그러면 입이 땅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허밍버드에서 우리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찐따스럽게 살라는 거. 그치? 딱 항상 없는 척. 허밍버드 항상 없는 척 하니까 침이 막 뭐 주고 주변에서 막 주잖아. 그치? 자, 이번에 과학적 설명은 자, 덜 imaginative. imagine이 뭐죠? 상상하다잖아. 그치? 자, 덜 상상력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요 단어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어떨 걸까요? 앞에서 살짝 바꿀 형태를 바꾸면 creative, 그지? creative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덜 창의적일 수는 있어. 그러나 걔네들은 여기서 대인은 뭐예요? 과학적 설명이죠. 자, 우리에게 how to 동사원은 뭐야? 뭐뭐하는 방법 아니면 뭐 어떻게 뭐뭐하는지. 자,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제 끝나네. 자, 그리고 이 그래.